때 시작? 4, 3, 2, 5, 9. 어떤 게 잘 나와? 밑에가 잘 나와죠. 자, 오늘 노래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릴 노래는 인연의 끈이라는 노래인데요. 이 노래 가수는 황진영 가수고요. 작사는 박우철, 김유환, 작곡은 홍성욱입니다. 제목이 인연의 끈이에요. 옆 사람한테 인연의 끈 시작. 인연의 끈. 자, 모든 사람의 인연이 있어요. 그 사람과의 인연, 시작과 끝이 있죠. 인생도 시작과 끝이 있고 모든 게 시작과 끝이 있는 것처럼 세상에 영원한 건 없죠. 그래서 남자는 A 메이저, 여자는 D 메이저로 해서 남자보다 여자가 음역대가 4도가 높기 때문에 A, B, C, D에서 여러분이 부르게 되면 D 메이저, 남자가 부르게 되면 A 메이저로 부르고요. 템포는 거기 4분음표 120이라고 써 있는데 1분에 4분음표가 120번 나온다는 뜻이에요. 그래서 이 노래가 보게 되면 여자끼리 부르게 되면 D 메이저로 이제 가게 됩니다. 자, 그래서 가사를 읽어보겠습니다. 노래를 잘하려면 첫 번째 가사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. 따라서 가사를 이해하자 시작. 가사를 이해하자. 사람이 태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이름 짓는 거죠. 근데 이름을 아무렇게나 짓지는 않아요. 다 뜻이 있어요. 그러니까 노래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노래 제목이 제일 중요한데 이 노래 제목은 인연의 끈이에요. 따라서 인연의 끈 시작. 인연의 끈. 자, 사랑보다. 사랑보다. 자, 읽을 때 아랫배에다 힘을 주고 또박또박 읽으시 생각하지 사랑보다 이게 나오는 대로 읽으시면 안 돼. 아랫배에다 힘을 주고 신경 써서 사랑보다 시작. 그 다음에 두 박자 쉬고 더 무서운 게 더 무서운 게 두 박자 반 쉬고 정인 줄 알면서 정인 줄 알면서 눈물은 눈물은 왜 흘려 운명이 같았다면 운명이 같았다면 추억도 같을 텐데 추억도 같을 텐데 그리움이 그리움이 쌓이면서 타인으로 점점 멀어져 어찌 내가 더 아픈 걸까 우는 건 당신인데 함께했던 시간들이 가슴에 남아 인연의 끈 놓지 못하네. 그 받침 하나에 참 중요해요. 님이라는 글씨에 받침을 딱 붙이면 뭐가 되냐? 남이 되죠. 모든 사람들이 만나서 결혼하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남이라는 받침을 빼고 님으로 만났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결혼을 하는 거죠. 그런데 그렇게 님이라고 만나서 내 편인 줄 알고 살았는데 살아보니 내 편이 아니고 남의 편이 되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남으로 이혼을 한다던가 돌싱으로 돌아온다던가 그러는 경우가 참 많죠. 또 색소폰으로 일단 연주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
섹스권, 섹스권 연주를 이렇게 들어봤는데, 자, 그러면 이 노래를 갖다 이제 한번, 해보겠습니다. 처음부터 준비하시고, 발로 박자 맞추시는 거 아시죠? 배울 때는 항상 발로 박자 맞추시고, 배우신 다음에는 박수를 치면서, 부르시는 게 더 좋고요. 자, 이 노래는 이제 4분의 4박자인데, 작곡가가 점 4분 쉼표를 앞에다 해놨어요. 악보를 이렇게 보면, 악보를 보게 되면, 점 4분 쉼표 따라서 시작. 점 4분 쉼표라는 얘기는 뭐냐면 한 마디 안에 4분음표가 4개가 되어 있는데 한 박자 반을 쉬고 간다는 거예요. 그러면 모두 몇 박자라는 얘기죠? 사랑 보자까지가 이렇게 한 마디로 끊어져 있죠. 따라서 사랑 보 시작. 사랑 보. 거기까지가 한 마디로 끊어져 있어요. 여러분이 녹음 수업 끝나고 밖에 나왔는데 붕어빵을 팔아요. 네 개를 샀어요. 근데 한 개 반을 잘라서 남을 줬어요. 모두 몇 개가 남아요? 두 개만이 남죠. 그래서 사랑 복자까지 두 박자 반을 갖다 발생한다는 거죠. 자, 섹스폰을 같이 해주시고 발로 박자 맞추시고 허리 펴고 자, 앞으로 들으세요. 앞으로 준비하시고 하나 둘 셋 넷 사랑보다 thank you.
이렇게 돼 있어요. 내 입담표 한마디가 어찌 내가 더 아픈 걸까지 이렇게 내 입담표. 그러니까 팔번호표가 네 개씩 붙어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어찌 내가 더 아픈 걸까를 갖다 이렇게 밀어내시면 돼요. 여기 입을 빨리 움직여야 돼. 준비하시고 갑니다. 하나, 둘, 시작. 나머지는 반복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. 자, 전부 다 악보를 들으세요. 만나서 반갑습니다. 예, 노래 강사 박근수입니다. 조금 전에 제가 그 인연의 끈 우리 황진영 가수님, 황진영의 인연의 끈
노래를 가르쳤는데요. 이 노래를 색소폰 연주해 주신 우리 안성의 김진식 색소폰 연주자입니다. 저 오늘 이렇게 이 노래 연주해 주셨는데 어때요? 느낌이? 네. 근데 이렇게 노래 교실에 이렇게 다녀보면 좀 잘하는 데가 있고 못하는 부류가 있는데요. 죽산 노래 교실에는 물론 잘 한다 하고 계신데요.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이 아주 너무 훌륭하신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. 너무들 잘하시고요. 아주 우리 교수님 말씀 잘 듣고 열심히 잘 배우고 금방 단시간 내에 빠른 시간 내에 한 곡을 아주 완전히 이해를 하고 잘 불러주셨습니다. 저 우리 황진영 가수님에게 화이팅 한번 하라고 응원해 주세요. 황진영 가수님 화이팅 하십시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화이팅. 네. 인연의 끈 사랑해요. 고맙습니다.